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코스터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죠? 자, 그래서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햇빛도 좋고 그래서 화사한 색깔, 밝고 예쁜 색깔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 원형 패턴으로 그냥 요렇게 늘려서 자, 요렇게 동글게 모양을 만들어 줬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색깔도 바꿔주고 살짝 포인트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는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원형 패턴이 이 가운데에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작게 하거나 원형 패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계속 늘려주면은 얼마든지 뭐 냄비 받침이라든가 뭐 커피 받침부터 뭐 인테리어 뭐할 때, 뭐 올려두실 때, 촛대라든가 그런 거 올려두실 때도 좋고. 자, 아주 안정적이고 예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거 뜨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마음에 드시는 털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쓰는 거는, 해피유니 털실 그룬들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얘가 4.5하고 5짜리 사용할 수 있는 터실인데, 저는 3에서 4 후크도 사용을 해요. 그런 하늘색 빛깔의 터실이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색깔이 짙게 나와요. 이게 원래는 더 밝은 색깔이에요. 자, 요거는, 코튼실이에요. 100% 코튼실이고, 사이즈가 어디 있었더라? 네, 여기 사이즈가 있네요. 3하고 4. 같습니다. 자, 이건 저도 처음 써본 건데, 네, 퍼펙트라고 써 있네요. 크로쉣 앤 니팅 코튼이라고 써 있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털실이고요. 자, 후크는 3.5mm 사용할게요. 여러분들이 코스터를 만드실 때는 호수가 더 낮은 호수 그리고 더 얇은 실을 쓰면 쓸수록 이 뭐랄까 코스터가 더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요. 대신 좀 코스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호수 좀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3mm짜리나 3mm 털실 쓰시고 더 밑에 호수 쓰셔도 돼요. 2.2나 2.5짜리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자, 섬세하게 표현하실 때는 더 낮은 호수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위하고 돗바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번 감아서 후크를 넣어서 감아 빼고 비틀어서 사슬을 세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을 빼주시고요. 자, 원형뜨기는 총 4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첫 번째 사슬을 기둥코를 첫 코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링 안으로 11개의 한길 긴뜨기를 넣을게요. 줄 감아서 매직링 넣어서 감아 빼고 둘 통과, 그리고 둘 통과. 또 감아서 넣고, 둘 통과, 둘 통과. 자, 지금, 두개 했죠? 한 길, 긴뜨기, 세 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자, 처음 기둥코랑 합쳐서 꼬리줄 잘 잡아당겨 주시고요. 처음 기둥코랑 합쳐서 총 12개의 코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의 가장 윗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첫 코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뒤로 카운팅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여기가 빼뜨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 자리에 후크를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1단 끝났습니다. 2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사슬을 만든 같은 자리에 한개더 넣을게요. 한 개, 긴뜨기, 한개 더. 자, 두 개죠. 자, 그 다음 코에 초점을 더 맞추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코에, 자, 여기가 그 다음 코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개, 긴뜨기, 한 개. 아, 두 개입니다. 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각 코에 두 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형뜨기의 2단이죠. 항상 두 개씩이에요. 2개씩, 1개 긴뜨기 2개씩. 그 다음 코도 2개. 자, 이렇게 각 코에 2개씩 끝까지 넣어주세요. 마지막 세트 두 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코맨 위에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기둥코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3단 넘어갑니다. 사슬 세 개를 해주세요. 자, 같은 자리에 한 개를 더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코에 한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코에 두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코에 한 개. 그 다음 코에 두 개. 자, 패턴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같은 패턴으로 한 개, 그 다음 코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자, 마지막 세트 두 개, 그리고 다음 코에 한 개. 한 개로 끝났어요. 두 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3단이 끝났습니다. 4단 넘어갈게요.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세요. 사슬 세 개. 같은 자리에 한 개. 그 다음 거에 한 개. 그 다음 거에 한 개. 다음 거에 두 개. 다음 거에 한 개. 그 다음 거에도 한 개. 자, 2, 1, 1, 2, 1, 1 패턴입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쭉 따주세요. 자, 마지막 세트. 마지막 코에 하나. 자, 첫 번째 기존 코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패트기를 할 건데요. 자,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단까지 뜨고 색깔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 더 크게 만드실 분들은 원형 패턴을 더 떠주시면 돼요. 지금 자,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더 늘려주실 분들은,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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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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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는 개수가 단수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은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은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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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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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은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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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원형뜨기를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고, 여기서 더, 요거보다 크게 만드실 분들은 원형뜨기를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다른 색 실을 가져오셔서, 자, 빼뜨기 자리에 후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고요. 자, 후크에 이렇게 실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통과, 빼뜨기죠. 자, 그리고 뒤에 줄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자, 6단, 5단이죠? 5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는 한칸 건너뛰고, 그 다음 거에, 자, 여기가 사슬이 만들어진 자, 여기가 기둥사슬 여기 그리고 옆에 코한칸 건너뛰고 요 건너뛰고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옆에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옆에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게 패턴입니다. 쉽죠?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하나.
자자는 한 코 건너뛰고 옆에 코에 탭 뛰어나. 자, 요거를 끝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자자스라는 한 코 건너뛰고 세븐뜨기 하나.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하고 여기 한 칸 건너뛰고 바로 처음에 만들었던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 자, 그리고 줄을 바로 잡아당겨주세요. 자, 커팅 해주시고요. 자, 선 정리 바로 해볼게요. 나중에 하려면 귀찮으니까.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자, 같은 색의 라인에다 숨겨줍시다. 그래야지 티가 안 나겠죠? 자, 같은 색의 라인에 뒤에다가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요. 자, 이게 살짝 구부러질 수 있는데, 뼈물이 이게 많이 너무 구부러졌다 싶으면은 다시 풀어서 좀 여유롭게 뜨세요. 요, 이 단을. 마지막 단을요. 자, 뒤에 커팅 해줄게요. 자, 그 전실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빼뜨기 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입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이 가운데 공간이 생겨요. 여기다가 코를 넣어서 자, 뒤에 전에 사용하던 실을 끌어당겨주세요. 자, 빼뜨기 자리 아니고 그 옆에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감아서 한 길 긴 뜨기를 방금 요 공간 여기에 훑고 넣어서 한 개, 한 길 긴 뜨기 한 개를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V자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줄 감아서 다음 공간. 자, 여기 짧은뜨기 말고 그 옆에 공간. 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공간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훑고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하나. 자, 요게 패턴입니다. 자, 줄 감아서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공간에 여기 공간에 훑고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공간에 훑고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의 공간에 훑고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개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자, 요렇게 끝까지 쭉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자, 마지막 세트.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자리 하나 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처음에 사슬 4개를 했었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바로 통과. 자, 다음 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두 칸 띄고 짧은 띄기 한 개. 자, 여기 자세히 다시 보여줄게요. 자, 7단에 처음 사슬 세 개 한 다음에 여기가 기둥코, 그리고 한 칸 여기 중간에 한 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음 한 개 긴뜨기가 두 번째 칸, 두 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자, 짧은 뜨기 한 개. 자,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개. 자,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개. 사슬 두 개, 자,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개. 자,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개. 자, 이게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고 짧은뜨기 한 개.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세요. 자, 사슬 두 개, 두 칸 띄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자,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처음에 사슬 만든 요 자리 있죠? 여기 밑에. 자, 여기 처음 사슬 만든 자리, 그리고 요 밑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자,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자, 일단 사슬 한 개 해주시고요. 자, 바로 옆에 공간에, 자, 여기 공간 있죠?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4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4개 하신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코. 자, 4개 하고 바로 옆에 코에 빼뜨기.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공간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 4개를 해주세요. 둘, 셋, 자, 넷. 그리고 바로 옆에 코, 요거. 얘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다가 짧은뜨기, 빼뜨기. 자,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4개. 둘, 셋, 자, 네 개. 바로 옆에 코에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옆에 거예요. 여기다가 빼뜨기. 자, 공간에,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4개, 3, 4. 자, 바로 옆에 코에 빼뜨기. 자, 이게 패턴입니다. 공간 안으로 짧은뜨기 4개, 1, 2, 3, 4개. 바로 옆에 코에 빼뜨기. 자, 공간 안으로 짧은뜨기 4개. 바로 옆에 칸에 빼뜨기. 자, 요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요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옆에 자, 요 자리에 빼뜨기를 하면 되네요. 자, 여기가 우리 처음 첫 자리. 처음 만든 고자리입니다. 여기다 빼뜨기를 바로 해주세요. 줄 당겨서 커팅. 자, 요런 모양의 코스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떴더니 살짝 울었어요. 자, 요거 살짝 울었을 때좀 다시 풀러서 뜨기도 애매하고 좀 근데 좀 울었다. 요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책 있죠? 책을 하루 정도 이렇게 눌러 주세요. 위에다가 요령 만들어 가지고. 완전 요령 만들었어요, 저는. 자, 책을 하루 정도 덮어 두시면은 이렇게 쭉 편안하게 누워요. 그래서 아니면은 헝겊 하나 깔고 살짝 열기로 다려주시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고요. 야,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잘 뜨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형 뜰 때는 항상 주의할 게딱뜰때 우리가 플랫, 바닥 형식의 납작한 형태를 뜨고 있다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면서 여기 방향 인지를 하면서 뜨시면은 훨씬 더 예쁜 그리고 균형 있게 뜨셔야 돼요. 모든 코가 균일하게 뜨시면은 훨씬 예쁜 얘가 더 안정되죠. 저도 카메라 없이 천천히 뜨니까 여유롭게 마음 여유롭게 뜨니까 이게 더 편안한 느낌으로 나왔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하시고 자, 모든 꼬리줄 같은 거는 요렇게 돗바늘 연결하셔서 자, 나왔던 코로 다시 들어가서 뒤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겨주는 거는 여러분 임의대로 숨기시면 돼요. 자, 너무 똑같이 막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바짝 잡아당기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잡아당겨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더 숨겨줄게요. 그리고 커팅.
자, 이런 꼬리줄도 잘 숨겨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원형 코스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거 아로마향 피워놓는 그 초받침으로 쓰려고 그래요. 창가에 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취향에 맞게 만드셔서 예쁘게 집안 장식을 화사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독일에서 디아였고요. 해피 크로시에 다음에 볼게요. 바이바이.